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SBS의 딸 모델 이현희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사 속 인물의 입장이 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언제 해보겠어요, 저희가. 이현희 씨가 요즘 SBS 딸로 불릴 만큼 네. 간판 예능에서 진짜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골때녀. 네네.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구척 장신 팀의 네, 주장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맡은 팀이 예능 팀입니까? 아니면 스포츠 중계 팀입니까? 예능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가끔 스포츠 면에서 기사가 나요. 네. 평소 때 그 운동신경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은 혼자 굴러가고 전 혼자 자빠지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아무데나 뭔가 헛발질 막 하고. 네네. 그랬는데 축구를 하면서 많이 늘었죠. 네, 자 오로지 100% 노력으로. 네. 내고 김민경이 붙었습니다. 김민경 대 이현희. 이현희 그대로 뿌리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네 뒤에서 나가내고 김민경 이현희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현희 몸싸움 안 줘. 이현희 좋아. 가자, 골키퍼. 올리나요? 올리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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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나요? 올리나요? 오! 오! 맞았나요? 골입니다! 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훈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저희 팀 훈련은 주 5회 있고요. 주 네. 5회요? 이게 선수네, 선수. 아니, 그 연예인들을 냈다고. 일단 팀 훈련이 주 네. 5회가 있는데 이제 오전에 팀 훈련 2시간 하고 저녁에 팀 개인 훈련 2시간 하고 그런 식으로 거의 선수 스케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치님들도. 코치들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냥 축구가 그냥 거의 일상이 됐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들이 엄마의 직업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골대녀를 시작한 지 3년이 됐거든요. 근데 벌써? 네, 벌써 예. 3년이나 됐는데 둘째가 4살이에요. 4살이면 시작하게 될 때 네. 걷지도 못할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유치원에서 이제 뭐 마을 지도 같은 걸 펼쳐놓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하면 축구장에 무조건 엄마는 축구장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저도 첫째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방문할 일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고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축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축구하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사실 일과 육아만 하기에도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거기에 매일 축구 훈련까지 하려면은 야 지치지 않으십니까? 운동을 하니까 체력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축구를 하기 전에는 늘 지치고 늘 기력 없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하루 시작을 그냥 축구를 하니까 되게 활기차지고 활력이 엄청 생겨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육아에도. 네. 네. 이현희 씨는 사실 뭐 뉴욕, 밀라노, 런던, 파리 네. 세계 4대 패션 위크를 휩쓴 탑 모델이십니다. 네. 아, 처음 모델 일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학교 초, 중, 고 12년 다니고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 가고 그렇게 지내다 그냥 취업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 되니까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와, 나 이제 직장을 가면 평생 내 인생에 방학이란 게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실패를 하면 안 되는 나이가 되는 거구나. 그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 되도록이면 이것저것 많이 해보자 이런 주의였는데 그중에 제가 키도 크고 하니까 스포모델 선발 때 한번 나가볼까? 그 방송사가 어디였습니까? SBS였죠. 네, SBS의 딸이라고 불린 게 네. 그때부터 그러네요. 시작된 거예요. 네, 네. 더 이상의 단아함은 없다.
선이 고운 그녀 이현희 2005 한중 슈퍼모델 선발 대회 슈퍼모델 컬러풀 대구상입니다. 참가 번호 26번 이현희. 네, 축하드립니다. 슈퍼모델 컬러풀 대구 수상자에게는 생방송 끝나고 딱 무대 뒤로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 지금 저 일을 봐주시는 대표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네, 그 자리에서 우와. 그분이랑 계약을 해서 네.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인연이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혹시 겁나거나 뭐 두렵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제가 그때는 되게 어리기도 했고 원래 좀 겁이 없기도 해요. 아, 뭐. 일단 해보지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직업이라는 게 네. 본인이 원하던 꿈이라고 할지언정 직업이 되고 나면 그 직업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현희 씨는 어떠셨어요? 그냥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고 덜컥 돼서 그런지 하는 일이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 그 모델이라는 직업은 매번 갈 때마다 완전 새로운 컨셉으로 화보를 찍고 완전 새로운 옷을 입고 어쨌든 이랬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너무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는데 심지어 돈도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천직이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26살 때 네네. 해외 진출에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네.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해외 진출 꿈하지 뭐. 맞아요. 그랬어요. 일이 안 되더라도 그냥 해외 경험 쌓고 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2년간 이제 한국에서 생긴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네, 자료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들고 그거 딱 한 것만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아무 준비 없이 네 해외에. 근데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네. 돌이켜 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매일 오디션을 봤거든요. 이제 패션위크가 다음 주다. 그러면 네. 한 2주 전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모델들이 모여가지고 오디션을 다니는데 뭐 하루에 뭐 10개 많게는 막 20군데씩 다 디자이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한 장 한 장 다 출력해서 그거를 다 보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어려운 길을 찾아서 겨우 그 앞에 가서 막 많이 모델들이 많이 오니까 길게는 막 2시간씩 기다렸거든요. 2시간씩. 예. 추운데 2시간씩 기다려서 딱 들고 가서 제 포트폴리오 내밀면은 no Asian. 우린 동양인 안 받아.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뭐 가수면은 노래 한 소절 불러보실래요?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딱 직관적으로 딱 보면 맞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델은 저기 문에서 걸어 들어온 3초? 그냥 보고 그냥 뭐 땡큐 하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처음부터 다 여기 잘 되려고 엄청 대박 스타가 되려고 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수첩에다가 계속 글을 쓰고 그냥 내 생각 털어놓듯이 남들한테 하소연하듯이 글을 쓰고 그러다가 또 저녁에는 생각이 많으면 잠이 또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저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머리만 되면 자거든요. 그래서 30초 컷으로 잠들기 때문에 하루 종일 너무 막 고통스럽다가도 아, 어떡하지? 하고 바로 잠들어서 또 다음 날은 괜찮아져요. 회복이 돼요. 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견뎌냈죠. 뭐. 이현희 씨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이제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 모델이 된 거. 그걸 두 번째로 잘한 선택이 축구를 한 거. 이야, 이야. 그러니까 모델을 시켜준 것도 SBS. 오, 그러네. SBS. 오, 감사합니다, SBS. SBS네, 그냥 SBS. 네, 저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모델이 되지 않았으면은 되게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을 것 같거든요. 모델을 하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특이한 사람들, 와, 신기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그런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잘한 선택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이 안 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주로 했다면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 다 이제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항상 밝고 활기찬 기운을 전해주시는 이현희 씨가요.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나눔을 추천하게 되는데 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 주로 후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요 또래 아이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그럼요. 막 공감하게 네. 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뜻한 환경에서의 집밥과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좋았는데 그럼 밥 한 끼조차 먹기 힘든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굶지 않고 또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약소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네네네. 선에서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네. 약소하지만 그게 좀 돕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든지 그냥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나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거창하게 그래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서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눔에 대한 생각을 부담으로만 느끼지 말고 딱 그 사고방식만 한 번만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나눔을 쉽게 실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여성용품을 네, 뭐 생리대나 네, 뭐 그런 거 네. 그거는 진짜 그냥 내 거 살 때 하나만 더 산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며 그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이런 나눔을 거창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을 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